3월 29일 3월 물이 바위에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슬림이 날 수 있어요. 조심조심. 오늘은 샤방까지. 아, 이 물을 먹은 바위와 나무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공사가 끝났나? 공사 차량들이. 이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어요, 답이. 조심, 또 조심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죠. 아, 여기도 그전에 물이 좀 많이 묻어 있었는데, 빛이 오니까, 빛이 있으니까 좀 많이. 으차! 이게 제자리에서 호핑하는 것도 할 줄 아는 게 되게 좋죠. 로드에서도 마찬가지. 이런 상황에서 호핑하는 게 좋습니다. 장애물을 단순하게 뛰어넘을 때 그럴 때 되게 좋죠. 어우, 안정적이야. 되게 좋았어. 아주 좋았습니다. 이제 나무뿌리가 많은 구간이라서 조금 더 감촉을 해보고 내려갈게요. 여기서 틀어서 자전거를. 여기는 이제 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에서 돌이 움직이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죠. 그런 약간의 그 컨트롤적인 요소가 필요한 코스입니다. 여기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조심하면 좋은데, 여기는 잔뿌리가 많아서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. 아, 무사 통과. 있나 없나 보고, 없으면 살짝 좀 타고 다 내려왔습니다. 오늘은 비가 오고 관계로 추절적 사방 모드로. 테크에서는 안 타는 걸로 해서 오늘 최고였습니다.